AIOT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 컬럼이 6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컬럼 박스 또 쓰는 거죠. 그래서 DL 박스 만들어서요. DL 박스 만들어서 곱하기 2 하신 다음에 이거는 똑같이 들어가요. 클래스 컬럼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컬럼은 여기에 컬럼은 똑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건 공통 요소니까. 이제 이런 영역이 있으면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면 위드 값은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위드 값을 60, 얘는 위드 값을 40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또 반대죠. 그 밑에는 또 반대예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또 복사해서 여기는 40, 여기는 6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중간에 제목 하나 들어가네요. 제목 하나 들어가 여기에. 제목 하나 들어가고 얘 이름은 NAND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 밑에도 또 보면 똑같아요. 그 밑에는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CIS 해주고 얘는 60, 40 이렇게 하면 레이아웃에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끝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이아웃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이닉스의 서브 페이지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한번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지금 그리드 시스템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업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면 더 편하지만 아직은 초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작업하게 되면 편해요. 근데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모바일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더더 복잡해요. 우린 지금 모바일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간단한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놓고 CSS에 가서 이것만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60, 40, 60은 60%, 40은 40% 이렇게만 해놓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만 해놓고. 그래서 작업할 때마다 또 풀로 만들고 레포트 만들고 하는 것보다 요렇게 일일이 만들어 한번 만들어 놓으면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보신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실제 사이트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뭐, 티는 안 나겠죠. 내용물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이제 오버뷰 가서 한번 작업해 보죠. 여기에 가면 글씨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글씨 넣어주는데 뭐 해줘야 되죠? 박스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박스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해주냐면, 15라고 해줬죠, 아까 전에. 클래스 이름을 간격을 좀 조정해 주셔야 돼요. 딱 정확히 50%가 아니라 오른쪽에 다 있기 때문에, 안 해줘도 티는 안 나겠네요. 그죠? 티는 안날것 같아요. 우선은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그림만. 글씨 넣어주시고, 여기는 br 태그 하나 써주셔야 되겠죠? br 태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미지 img src 해서, 한번 올라가서 에셋에 img 폴더 안에 이름은 오버뷰공 요거죠. 리네임 복사한 척 하면서 이름까지 한번 넣어서 해주고 alt 태그도 꼭 적어주셔야 되겠죠. alt 태그도 디렘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주고 두 번째 것도 여기도 DL 박스 만들어서 작업해 주는 게 훨씬 좋죠. 이렇게 해주고 다시 두 번째 영역도 여기도 똑같이 넣어서 얘는 3번이라고 작업해 주고 이름은 뭐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거 넣어주고 글씨까지 DL 박스 하나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한번더 넣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brt 가면 써주고 또 밑에도 이미지니까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이미지죠.
이미지에다가 여기다 DLBox 만들었으니까 넣어서 이번에는 4번 얘는 CIS 이렇게 넣어주고 이름 복사해오고 이렇게 해서 BR태그 넣어주고 그리고 와서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됐죠? 됐어요. 됐는데 지금 잘못한 게 P태그를 안 넣어줬네요. P태그를 넣어줘야지 우리 속성이 그대로 먹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P태그까지 넣어줄게요. P태그 넣어줘야 기본 폰트 설정해 놓은 게 먹힐 거예요. 그래서 P태그까지 마무리해서 넣어주시면 끝나겠죠. P태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P태그 넣어주고 P태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얘는 DL박스도 안 넣었네. DL박스 넣어주고 P태그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P태그까지 넣어주면 오케이 됐는데 글씨가 너무 붙죠? 글씨가 너무 붙는다고 치면 우리가 div 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씩 보면서 여기다 그냥 넣어주시면 되죠. 클래스를 얘는 p_write 20 정도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p_write 패딩 값을 넣어주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계가 벌어지죠.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요두 번째 박스 얘한테는 그림을 보면서 얘는 클래스로 pl20 이렇게 넣어줄 거고 얘도 클래스로 pr20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쪽 사이트는 아이고 잘못 줬네요. 얘한테 주는 게 아니죠. 얘한테 주지 않고 얘한테 줘야 되는데 오케이. 좀 더 줄까? 예, 좀더 주면 더 줘. 30 정도 줄게요. 30 정도 줘서 확인해 보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클래스 PL 30 정도 줄게요. 얘도 30, 레프트가 아니죠? 라이트죠?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간격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푸터한테 좀 주면 될것 같아요. 모든 페이지가 푸터한테 주면 되니까 푸터 비오한테 패딩 20을 되는데 얘한테 마진을 탑으로 100 정도 이렇게 주면 저쪽이구나. 얘가 아니네. 얘한테 100 정도 주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검사 한번 해보시면 오케이 통과됐고요. CSS도 검사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상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기업 페이지는 끝난 거죠.